안녕하세요. 공생기타의 공쌤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강의곡은 블랙핑크 로제 씨의 Gone이라는 곡입니다. EDM과 적절하게 매칭된 힙합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로제 씨의 그런 탁월한 보컬과 랩 실력이 아주 매력적인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보실게요. 네, 지금부터 코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코드입니다. G플랫. 이 노래에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는요, 1도음과 3도음만 가지고 코드를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노트만 누르는 코드 진행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는 요 두 줄만 소리가 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9프렛과 8프렛에 5번 줄과 4번 줄을 이렇게 눌러주는데요, 이때 나머지 손가락, 엄지손가락과 1번 손가락의 역할 자체가 나머지 줄을 이렇게 뮤트시키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오른손의 궤적 자체도 요 줄 위주로 좀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다음 코드는 G플랫 코드가 풀 코드로 한 번 더 나오게 되거든요. 이때는 이렇게 잡습니다. 다음 코드입니다. F마이너. 아까 잡았던 요 모양에서 이렇게 빠지면서 1번 손가락이 하나 더 떨어진 거예요. 반음이. 다음 코드입니다. E플랫 마이너. 네, 4프렛과 6프렛이죠. 다음 코드입니다. E플랫 마이너 7. 6프렛을 기준으로 가시고요, 6번 줄은 소리가 안 나게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4번 줄과 2번 줄을 7프렛과 8프렛으로 눌러주면 되겠죠. 다음 코드입니다. B코드. 앞에서는 1도음과 3도음만 가지고 코드를 만들었는데요, 이번엔 1도음과 5도음만 가지고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코드입니다. B 그리고 플랫 5. 5도음만 반음을 떨어뜨리는 코드예요. 다음 코드입니다. A플랫 마이너 7.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는 2번 손가락이 6번 줄 눌러주시고 나머지 3번 손가락으로 4번 줄, 3번 줄, 2번 줄을 바렛 형태로 잡아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1번 줄과 5번 줄은 뮤트예요.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요, 이렇게 1, 2, 3, 4번을 이용하셔서 잡으셔도 됩니다. 다음 코드입니다. D플랫. 4프렛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G플랫과 동일한 폼입니다. 5번 줄을 베이스로 하는 D플랫 코드입니다. 코드 진행 잘 보셨죠? 코드는 처음에 진행되어지는 패턴들은 코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프렛과 충분히 매칭시켜서 연습을 해보신 이후에 하향 진행이죠, 이렇게 하향 진행해서 연습을 해보신 이후에 노래 진행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노래가 진행되어지는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폼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폼 잘 참고해 주시고요, 송폼대로 보시게 되면 인트로 4마디 이후에 A파트가 8마디 진행이 됩니다. 잘 보시면 인트로 4마디 진행과 A파트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트로에 대한 설명만 간단하게 드린 이후에 인트로와 A파트를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코드는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G플랫 그리고 F마이너, E플랫 마이너, 그리고 B에서 B플랫 5, 그리고 중간중간에 멜로디 라인들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박자에서 F마이너가 나왔을 때 옥타브 톤이라는 게 나옵니다. 옥타브 톤이라는 거는 해당되는 음과 그 한 옥타브 위에 있는 음 두 가지를 동시에 치는 것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사운드를 말할 수 있는데요, 악보상 보시게 되면은 두 번째 마디 3번 줄에 6번 그리고 1번 줄에 9번 이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시죠? 1번과 4번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제 이름으로는 도샵 음이에요. 자, 치신 이후에 9번으로 4번 손가락은 11번이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 박자에서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한 칸 위로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제 이름으로는 도샵, 그리고 레샵, 라샵, 솔샵 이런 진행입니다. 연결해 보면은 이런 진행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X자 표시, 음표상에 X자 표시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스크래치 노트를 이야기합니다.
기타의 힘을 빼고 치면 나는 이런 긁는 소리가 나죠. 그래서 스크래치 노트라고 하는데요. 중간중간에 이 사운드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인트로 4마디와 A파트 8마디에서 12마디 연주를 보여드려 볼게요. 3, 4. 다음 파트는 B파트와 C파트 그리고 D파트 진행인데요. 기본적으로는 8마디씩 총 24마디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코드 진행도 굉장히 유사한 패턴으로 거의 같은 코드 진행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각 분절마다 중간중간에 조금씩 달라지는 포인트들이 있으니까요. 제 시연 잘 보시면서 본인 걸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먼저 P파트 보여드려 볼게요. Am7부터 진행을 합니다. 3, 4. 다음 진행 C파트 진행입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B파트와 굉장히 유사한 코드 진행인데요. 중간중간에 달라지는 포인트가 조금 있거든요. 멜로디 라인들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포인트가 있으니까요. 주의해서 보세요. 진행해 보겠습니다. 3, 4. 다음 진행은 D파트 진행입니다. D파트 진행도 B파트와 C파트와 코드 진행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보세요. 3, 4. And a 4, and a 1, and a 2, and 3, and a 4. 순서상의 다음 진행은 A파트가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앞에 패턴과 동일하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을 보여드려 볼게요. 3, 4. 다음 진행은 B파트, 그리고 C파트, 그리고 D파트 하고 마지막에 마무리로 엔딩이 됩니다. 진행은 앞에 패턴과 동일하니까요. 설명을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로제시의 고온 강의를 마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진행되어지는 패턴이 그렇게 어려운 패턴보다는 굉장히 단순한 반복들이 나오니까요. 코드들을 잘 보시고 주의 깊게 연습하시면 본인 걸로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행복한 날들 가득하시고요. 강의 신청곡 있으시면 댓글로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유익하게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생기타의 동생이었습니다.